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통과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소비자를 대표하여 적극 환영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일반보험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소비자가 본인 부담금 납부 또는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기관과 의료기관이 진료비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 보험금을 청구하므로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손보험금과 관련된 서비스 편익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중개기관 선정, 보험금 청구 거절과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해 의무적 진료 자료 전송과 정부기관인 심평원의 중개기관을 반대하면서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전산화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심평원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면서 민간 핀테크 업체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서는 중개기관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민간 핀테크 업체들이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불법적 집적을 확인 또는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핀테크 업체에 등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핀테크 업체나 폐업할 경우도 증빙 자료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없어 소비자가 일일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지금보다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금 거절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다는 보험금 지급 절차상의 문제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거절을 한다면 소비자 단체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환자 시민 단체들과 협력도 강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의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입법이 되어야만이 법적 책임 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위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반드시 9월 18일 법사위 전체 회의의 통과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